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제규어 XE20D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2017년 12월에 등록된 2018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4만 1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나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본넷도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 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04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리얼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링크 쪽에 살짝 생얼개스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79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해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봤을 때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해보시면은 휠 내쪽 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1열, 2열 보시면은 베이지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은 메르디안 스피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1,009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 위에 보시면은 선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글러브 박스 보시면 하이패스 있는 거 확인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겠습니다. 2열 시트 봤을 때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네,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도 힌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도 힌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제규어 XE20D 프레스티지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